네, 오늘 10일차 지옥에 가는 10가지 크리스천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성경에서 천국을 가는 것에 대해서 쉽게 하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략하고 빼앗는 자들이 얻는 것이다. 목숨 걸고 천국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편안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이 구원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죠. 왜? 그분이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과 같이 그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막 사랑스럽고 애지중지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은 못 들어간다. 근데 사람들이요, 천국 가는 걸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집값 오르는 거, 주식 오르는 거에 관심 있지. 자기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여러분은 미련한 자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 얘기하죠. 우리가 농사 잘 지었으니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먹고 자자. 주님이 어리석은 자예요. 응? 네 영혼을 내가 오늘 찾을 것이니 네가 이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예요. 육신의 것만 신경 쓰는 어리석은 자들. 응? 성경은요,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의 가장 큰 직무는 성도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고 안위하고 어떤 뭐 내적 동기부여 받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거,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이 맡겨진 양떼를 잘 양육하고 치고 먹이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부터 이 천국을 받들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사모함이 약하고 자기 자신의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 수준을 못 넘어요. 목회자 수준만큼 믿음이 그 정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이 뭐냐?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마귀가 그래요. 너 교회 다녀도 돼, 봉사해도 돼, 전도해도 돼. 그런데 너 구원만은 받으면 안 돼. 왜? 교회 다녀도 지옥 갈수 있거든요. 세례 받고, 뭐 봉사해도 지옥 갈수 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마귀가 무서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론만 미혹을 시켜 놓으면은 그냥 바리새인처럼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서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이다 하면서 죄 짓고 다니면서 배나 지옥 자식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론이 가장 큰 미혹이에요. 그래서 10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원하는데요. 오늘은 반절만 말씀드리고 내일 반절을 말씀드리기 원해요. 첫 번째 잘못된 어떤 구원론이 있냐면 이 구원의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파가 있어요. 이 구원파. 여러분,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다 이루었다. 그걸 선언하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일시에 용서되었으니 우리가 회개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용서해 줬으니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 이룬 사건을 깨달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아, 그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구원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믿음이 구원파적인 믿음이에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요, 전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했으니, 아, 그 구원의 지식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깨달음을 통한 구원, 이건 영지주의예요.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래요. 사형리 따라하고요, 영접기도 따라할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음을, 아, 내가 깨닫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 하고 하면서, 제대로 구원 점검도 안 시키고, 아이고, 당신은 영접기도 따라했으니 구원이라고. 그런 헛된 소망을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런 거짓 소망을 넣어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원 받은 줄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응?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요, 전인격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 정, 의를 아우르는 깊은 회개. 아, 주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영을 신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영, 죽었던 내 영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성도들한테, 또 이러한 오순절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빠진 것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물, 말씀이잖아요. 말씀, 물은 씻는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두 가지가 성령이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을 주라 믿게 만들고 아바 아버지의 영을 넣어주었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넣어줘서 죽었던 내 영을 살려주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까지 들어가야만이 구원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자기 스스로 알수 있어요. 왜? 성령이 그 마음 안에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마음 안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막 사랑이 올라오고 정말로 천국의 임재가 들어오고 성령님이 보증해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러한 점검 없이 그냥 영접기도 따라 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거짓 소망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요. 이 중요한 구원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보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짓 소망 넣어주지 마세요. 성령의 보증하는 은혜의 역사까지 그가 스스로 체험하면서 그러한 마음의 변화됨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마음의 변화된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영혼의 변화가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이런 걸 모르죠.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것에서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님이 내 영을 신생,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다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의 구원론은요, 구원파하고 많이 비슷해요. 지적인 차원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그거를 믿고 깨달으면 구원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믿는다고 해. 예수님 믿습니다. 해. 그러면 너는 구원이야. 그럼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그렇게 우습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완전히 방향전환을 한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런 죽었던 영이 성령을 통하여서 양자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구원파적인 깨달음을 통한 구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압니까? 이거 맨날 물어보죠. 깨달음을 통한 구원이니까 그거는 몇월 며칠 날 알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이 역사해서 정확하게 구원받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디모데라든가 그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구원,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변화된 성품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뭐 사도 바울과 같이 뭐 다메섹 도상에 가는 뭐그 순간에 어떠한 막 굉장한 역사를 통해서 뭐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성령이 바람같이 움직이면서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구원의 날짜 모른다면 모른다고 구원 못 받은 겁니까? 내가 자전거 타는 날짜를 모른다고 자전거를 못 타는 거예요? 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을 통한 구원의 보증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지식으로 몇월 며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통한 이런 지적인 구원, 이런 구원파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도 안 됐고, 변화도 안 됐고, 성령님의 역사도 없고, 이 구원파, 이게 침례교 이름을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권신찬, 예, 그 사유인 유병언, 세월호 사건은 그 사건에 그 파죠. 그래서 이렇게 세모 아쿠알레, 이런 사업이 곧 교회다 얘기하는 구원파, 유병언파가 있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있고요. 또한 이요한파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되게 요새 활동 많이 합니다. 이요한파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래서 성경을 아주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초신자들도 생명의 말씀 선교회에 가서 딱 들으면 와, 깨달음이 확 와요.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구나. 역사적인 책인구나. 근데 그들의 구원론은 방금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그런 구원론이에요. 성령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이러한 뭐 금요기도도 안 하고, 그런 걸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인데, 정동수 목사, 상랑 침례교회도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도 이런 기도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방언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애국운동 하니까, 교수이고 하니까 괜찮겠지.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론은 아주 벗어나 있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옥수파, 기쁜 소식 선교회 있죠. 이렇게 구원파가 세 계열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성령 역사를 통한 깨달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 성령 역사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구원이라고 할수 없어요. 회개하고 믿지만 회개도 성령님이 시켜야 되고 믿음도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냥 구원받으려고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죠. 주여, 사실 이런 구원파가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진짜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진짜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가 신생에 이른다면은요. 그 사람의 삶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듭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원 성화가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했죠. 진실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죠. 진실로 성령님에 대해 나 안에서 운행하죠. 구원과 성화가 따로가 아니에요. 칭의와 성화가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의롭다면 칭의의 삶은 성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러한 구주를 영접한 회개를 통해서 진실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진짜 구원의 사람은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이 1,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그러한 목회자들은요, 이 구원의 문제를요, 심각하게 도전을 던졌어요. 당신이 구원받았으면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 당신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거듭난 삶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라고 막 도전을 던져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나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우리 집은 맷대 기독교 집안이다. 유아 세례 받고 난 세례 받았으니 구원이다 했던 영국과 미국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론 가지고. 아니, 내가 구원 당연히 받는 줄로 알았는데. 나 교회 가고 나뭐 봉사하고 십일조 하면 당연히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이 구원이 그렇게 이러한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변화된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요. 그 설교 듣다가 사람들이요, 기절해 버렸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거에 내가 속았다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한 쇼크를 먹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막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설교,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시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너를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시험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이 운행한다는 것인데 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모른다. 그런 경험이 없고 느낌이 없다.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네 믿음을 시험해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시험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우울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세상적으로 살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사모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예수를 모시지 않은 구원파적인 성도가 엄청 많다 이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다 이 말이죠. 오랫동안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집사 권사 받고 나 구원받았고 받았다고 착각하는 구원파 성도들이 엄청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구원은요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왜 성령의 역사에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모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내 심령 안에서 체험이 없다면은 그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귀한 마음밭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인 뭐 10대나 20대 성인 때 믿는 사람들은요, 죄가 많기 때문에 깊이 회개하면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는. 그러니까 막 구원파는 막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 네가 깨닫는 걸 시인해. 그러면 구원에 이른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한 절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구원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앞에 말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입으로 시인해도 행위로 부인하면 가증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다. 디도서 1장 16절은 네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면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운 자로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도 행위로 부인하면은요,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주로 시인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냐 이거죠. 가증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입으로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입으로는 막 시인하고 이막 보는 외형적인 모양은 기독교인 같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행위로는 능력이 없는 자니 너희들은 이 같은 자에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하고 사귀지도 말아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아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이 중요한 구원론을 그렇게 그냥 그 전체 문맥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그 한절 가지고서 난 이렇게 입으로 신했으니까 구원받겠지. 그런 구원파적인 믿음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구원파적인 믿음 가리키면은요. 자녀 하나님 하나도 안 경외하고 나 천국 가니까 죄 마음대로 짓고 살다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하면서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자식한테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론이 구원파적이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성도들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니까, 깨닫기만 하면 구원이니까. 에? 그러나 저는요, 그런 가증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구원을 매일마다 이루어갈 거예요. 저의 삶에서 죄를 한 가지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또 빨리 회개하고, 남한테 그런 거 있으면 죄송하다 그러고, 음란한 것도 안 보고, 음욕도 품지 않고, 미움도 품지 않고, 그 두려움도 품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거는 1%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이 구원의 길을 좁은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그냥 죄사함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성이 사라지고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차원이,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의로움의 차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의로운 사람 되는 수준까지 가는, 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한 분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거. 성령으로 네가 네 마음과 네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죄사함에 머물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죄사함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죄성이 사라진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죄성이 없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냥 뭐 칭이 됐으니 구원,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칭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엄청난 영혼들이 이러한 간단한 복음 가지고 지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거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들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고자 원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데, 타락한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해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미혹에 잠깐 넘어가서, 그러나 그 사람은 금방 돌이키고 회개해요. 다윗처럼. 근데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자들, 그건 뭐냐면은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를 짓는 자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왜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돌밭이나 가시떨기 마음밭 같이 걱정과 두려움이나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들어올 때 넘어지는 자들이죠. 베드로서 2장 19절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니까 죄악의 진 자들이에요. 죄악에 빠져가지고 습관적인 죄에 넘어진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교회마다 죄를 책망하면서 칭찬도 있지만 죄에 넘어지는 부분들을 다 거론하면서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육신대로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처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마치는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그 믿음을 떠나는 자들 또는 타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영접했는데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게 배교한 자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공도 부자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구원론을 가장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구원론을 너무 쉽게 가르치니까 이 중요한 구원론은 미혹이 얼마나 많은데도 금방 그냥 신경도 안 쓰죠.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축복이나 누리고 하늘에 상급이나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네.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안개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이 인생, 여기에 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다는 걸 알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1초도 못 견디는 곳이에요, 1초도. 여러분이 석탄 난로를 몸으로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초도 못 견뎌요. 그 석탄 난로, 그 뜨거운 난로를 몸으로 안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옥은요, 석탄 난로를 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빨갛게 달아오는 석탄을 입으로 넣고, 눈에다 넣고, 온몸을, 풀무불로 태우는 곳이에요. 주여. 그러니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옥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요, 영원한 삶을 생각하셔야 돼요. 금방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금방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 그날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삽니까? 이거 완전히 미친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이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님을 계속 모욕하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성령 회방죄는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금방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날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는 날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 신자들은
회개하지 않죠? 영원한 속죄결이 때문에. 자기가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가 용서받았대. 막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껴.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원한 속죄결이. 이 교리가 거짓이에요. 영원히 속죄받았다 이렇게 하면은요, 죄를 용납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거짓이에요. 그 교리 자체가 죄를 용납하게 만들잖아요. 죄를 가볍게 만들잖아요. 죄책감을 못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어디에 성경에서 죄를 가볍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손발이 너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섭게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데, 레위기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도전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너희가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미워하고 전쟁까지 불사해야 할 대상으로 죄를 여겨야 되는데, 영원한 속죄구리야. 모든 죄를 용서받았대. 그러면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까?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죄를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이니. 난 죄가 없어. 난 범죄하지 않았다. 네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원죄는 사함 받았어도 자범죄는 짓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성의 망대가 무너진 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 탕자의 비유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속죄결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주로 모시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도요. 부자가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회개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열심히 사는 교회도 회개하라고 촉구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회개할 게 없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굉장한 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다 외운 사람들이고 최소의 십일조까지 드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나 습관적인 죄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요, 죄를 사면받고 이 의인이라고 칭함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고자 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게 칭의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니까 회개는 내가 주인 됐던 사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의롭다함을 얻으니 칭의는 주권의 회복이에요. 칭의는 주권의 전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이 칭의의 믿음의 법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죄와 죽음의 나라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된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받아서 주권이 전이된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면 이것은 도덕과 윤리를 분리해버리는 칭의론을 낳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타락합니까? 영원한 속죄교리로 타락하고 또 뭐죠? 이 칭의교리로 타락하는 거예요. 칭의교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어도 타락하는 사람들. 영원한 속죄교리에 속고 또 하나는 뭐에 속죠? 칭의교리에 속는 거죠. 칭의는 있어요. 그러나 칭의와 성화가 분리된다고 배우는 거죠. 칭의 됐으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사세요. 따로따로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칭의 받은 사람은 도덕과 윤리와 분리된 겁니까? 분리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칭의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요, 당연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뜻대로 살지 않았느냐? 주여 주여 칭의받은 자죠. 근데 잘못된 칭의 교리로 윤리하고 상관없어? 도덕하고 상관없어? 산상수훈하고 상관없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 받는 자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칭의 교리도 제대로 알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자란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인 중에서 간음한 여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 우상숭배자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지만 타락한 자들, 영원한 속죄교리와 칭의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면서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죄악과 음란에 벗된 자들, 하나님의 원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영원한 속죄교리, 그 구원파적인 거. 구원파가 그렇죠. 아, 구원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구원을 의심하지 마. 구원의 확신을 가져.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더 믿고 더그 구원을 신뢰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소망과 미혹된 교리를 가지고 그가 지금 죄악과 세상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영적 간음하는 자임을, 타락한 자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히브리서 10장 29절. 예수 믿는 자죠. 하나님의 근데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 은혜 받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큰 지옥의 형벌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예수 믿고 타락한 자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런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예수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지는 않았어요. 그 언약의 피를 더럽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러한 세상 마음으로 하나님 한 발, 세상 한발 믿을 것 같으면은 지금 당장 교회를 나가버리십시오. 더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의 가장 깊숙한 아랫목에 빠지는 거예요. 제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은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강력한 속성이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세번 표현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세번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는 압도적인 그런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자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모욕시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귀가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못 쳐다봐가지고, 죄가 없는 천사들도, 수랍 천사도, 두 날개로 머리 가리고, 두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는데, 압도적인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드려진 그 재물을 경건하게 하지 아니하고 욕되게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만졌거나 먹었거나 하면 당장 죽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거룩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으로 내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도 두렵게 나타난 이유는 내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청교도 위대한 그 신앙은요, 율법에 대한 설교가 80%예요. 복음은 20%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게 80%예요. 그런데 지금은 율법 설교, 이러한 산상수훈 설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설교가 듣기 어려운 시대에 있으니, 이처럼 하나님이 모욕받는 시대도 없는 것이죠. 어디서 그런 설교를 찾습니까? 쉽지 않아요. 청교도 책들이나 읽어야. 근데 여러분은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죄라는 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비주의자들은 지옥에 가요. 은사 신비주의자들. 이게 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고 우상이 되는 자들이죠. 은사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건 축복인데, 그걸 넘어서서, 이게 은사와 신앙의 체험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만함이 막 들어있는 거죠. 은사가 많거나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귀신을 보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어떤 예지적인 능력이 있거나 뭐 영적인 감각이 있거나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거나 점점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다르니까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침받아요. 왜? 은사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니까. 은사자는 자기가 능력이 대단해서 떠나가는 줄 알고 더 교만해지죠. 그러다 은사가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만 얹으면 낫는 거야. 내가 기도만 하면은 문제는 사라지는 거야. 나한테 헌금하고 기도 한번 받으면은 니네 가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 그 은사와 능력이 의가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으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그게 자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은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그 도구가 목적이 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데 그 은사 신비주의가 목적이요. 그래서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은 주님을 쫓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저도 은사가 많아요. 은사도 다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건 예수님이지 은사와 신비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응?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은사와 나의 그러한 영적인 경험이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할 일은 없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많이 행하며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은사 신비주의자들은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은사와 자기 영광이 우상이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 은사 신비자들 그걸 쫓아간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지옥에 가는 열 가지 유형에서 세 가지밖에 못 했네요. 내일 또 성령 해방죄, 뭐, 666표, 예보 기름 준비, 다양한 또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정말로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설교 좀 듣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경외하심이 있게 하소서.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니까 슬슬 세상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고 기도하지 않고 이 말세인데도 정신 못 차리고 기름진비 예복진비 앉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는 제발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예? 구원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식들한테 제대로 구원론 가르쳐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서 정말 곁가지로 나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